자, 이 곡을 연주하기 위해서는 왼손 코드로 G 코드, D7 코드, E 마이너 코드, C 코드, A7 코드를 알아야 됩니다. 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자, G 코드를 보시면 한 번씩만 볼게요. 잠시만요. 자, 지금은 G 코드를 보여주기 위해서 준비 중입니다. 자, G 코드. 우리가 기타 왕놀 사각 시간에 설명드렸던 코드긴 한데 다시 또 설명드리면, 자, G 코드는 1번 손가락, 2번 손가락, 4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자, 1번 손가락은 두 번째 칸 E 프렛 5번 줄에 잡고요. 2번 손가락은 세 번째 칸 6번 줄 잡고, 그리고 4번 손가락, 즉 왼손의 새끼손가락은 1번 줄 3플랫을 잡습니다. 이게 바로 G 코드란 코드고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코드 D7 코드란 걸 배우겠습니다. D7 코드, 네, D7 코드 D7 코드가 네, 나왔습니다. D7 코드도 자, 보시면 1번 손가락부터 볼게요. 1번 손가락은 1플랫 2번 줄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손가락은 2번 줄 3플랫 2번 줄에 있고요. 자, 3번 손가락은 1번 줄 2플랫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D7 코드는 그쵸? D7 코드는 꼭 엄지로 6번 줄을 뮤트를 해준다는 거. 5번 줄은 소리가 스트로크 할 때는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E 마이너 코드를 보겠습니다. 제가 컴퓨터 업그레이드를 했더니 그 윈도우 8에서 10으로 업그레이드 했더니 아직 호환상의 문제가 있어서 자꾸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자, E 마이너 코드도 우리가 왕놀 4강 시간에 배웠긴 했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자,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2번 손가락은 5번 줄 E 플랫을 잡고요. 3번 손가락은 자, 4번 줄이죠. E 플랫에. 그리고 모든 줄이 다 소리가 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E 마이너 코드도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또 나올 코드가 C 코드란 게 나옵니다. 그쵸? 자, 이 소리는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하라는 소리입니다. 컴퓨터에서. 자, 그 다음에 C 코드 보시면, 자, 1번 손가락 위치가 1플랫 2번 줄에 있고요. 자, 2번 손가락의 위치가 2플랫 4번 줄에 있습니다. 그쵸? 3번 손가락의 위치가 3플랫 5번 줄에 있습니다. 그쵸? 4번 줄 2플랫. 제가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X라고 나와 있습니다. 맨 앞에 보면 6번 줄. 자, C 코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도 잡고 또 이렇게도 잡는데요. 다 맞습니다. 맞는데, 네, 정확한 C 코드는 6번 줄이 소리가 안 나는. 그래서 엄지로 또 6번 줄을 가볍게 닿아주는 이 C 코드가 정확한 C 코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드 또 하나 마지막으로 A7 코드가 나왔습니다. 자, A7 코드. 자, 이 소리는 컴퓨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다른 프로그램을 연결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A7 코드 2번 손가락과 3번 손가락을 이용해서 잡습니다. 자, 2번 손가락의 위치는 E 프렛 4번 줄을 잡고요. 3번 손가락의 위치는 E 프렛 2번 줄을 눌러줍니다. 이게 바로 A7 코드고, 주의할 점은 6번 줄이 안 나도록 또 엄지로 가볍게 6번 줄을 닿아줍니다. 그래서 A7. 또 어떤 분들은 이런 모양으로도 잡으신 분들은 뭐 이렇게 잡으셔도 됩니다. 이 차이는 똑같은 A7의 코드 게이름에 다 잡고 있는 건데 음의 배열상의 위치만 다를 뿐입니다. 소리는 소리가 또 그리고 색깔에 좀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두 개 다 맞고요. 또 A 코드에서 또 가운데 손가락을 띄면 또 A7이라고 또 우리 삐니님께서 왕돌 4강 시간에 또 아이디어를 주셨죠. 자, A7 코드까지 코드를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 제 패턴이란 걸 알아야 됩니다. 자, 리듬 패턴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스트로크를 그러고 이 과수원길 쳐볼 텐데요. 자, 오른손은 8분의 6이라고 써진 거는 무조건 궁짝짝 궁짝짝 두 번 친다. 3분의 3박자에서 그쵸? 스트로크 패턴 왕놀 4강 시간에 저기 배웠습니다. 자, 코드를 잡고 스트로크 연습을 할 때 궁은 4, 5, 6번 줄을 위주로 전부인 기타의 굵은 줄을 궁 쳐주고 강하게 강, 그 다음에 1, 2, 3번 줄 약하게 짝짝 이거를 한마디에 두 번 쳐주면 8분의 6박자 왈츠 리듬 스트로크 패턴이 됩니다. 짝짝짝짝짝 뭐 이름이 용어가 어렵다 길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8분의 6박자에 쓰이는 스트로크 패턴이다, 치는 법이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피크를 잡고 8분의 6자 나오면 한마디, 한마디란 건 그 한 칸을 말하는 거죠. 음악적으로는 그 음표가 들어가는 개수의 마디를 한마디라고 합니다. 자, 짝짝 짝짝 한마디에 이렇게 쳐주고 또 하나 다른 패턴은 음영 패턴은 8분의 6박자가 나왔을 때 궁짜가 자가 궁짜가 자가 다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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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한마디에 들어갈 패턴입니다. 패턴이란 거는 일정한 형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은 계속 이것만 해주면서 왼손은 뭐만 바꿔주면 된다? 코드만 바꿔주면 됩니다. 코드는 앞에 살펴본 코드대로. 그래서 동구박 과수원길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앞에 마디를 예비박을 줍니다. 두 마디 정도 제가 그려놨죠. 자, 1번 패턴입니다.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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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디 더 천천히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 G코드 잡고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자, 여기서 지금 아주 쉬운 통기타 송인데 왜 이걸 넣었냐면 너무 이렇게 좀 단조로운 것 같아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 정도는 충분히 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다라는 생각에 좀 재미를 주고자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또 왕초보 분들도 또 이것을 연습하면 좋겠다 싶어서 베이스 또 진행을 넣어봤습니다. 이거를 영어로 베이스 런 주법이라고도 하고 베이스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뭐 그 용어는 일단 나중에 알기로 하고 베이스 진행을 넣어서 좀 더 음악이 재밌게 만들었다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게 너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 앞에 궁짝짝을 한 번 더 패턴대로 쳐 주시고 넘어가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이 나와있는 대로 쳐보면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설명드렸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D7 눈송이처럼 눈송이처럼 자, B파트에서 뭐 B파트는 제가 일부러 정했는데요. 이 노래가 뭔가 또 다른 느낌의 소절이 나오죠. 그걸 보고 이제 B파트라고 정했는데요. 여기서 리듬 패턴을 바꿔줬습니다. 2번 패턴으로. 그쵸? 궁, 자가, 자가, 다운, 다운업, 다운업. 자, 여기서 또 베이스 진행을 넣어줬습니다. G에서 D로 가는 베이스 진행을 넣어서 좀 더 음악이 재밌고 또 연결이 자연스럽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셔서 또 이렇게 연주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이 부분이 너무 어려워서 마음에 시험이 들어 이 곡을 포기하려고 하신 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이 앞에 패턴을 그대로 한 번 더 쳐줘도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수준에 맞게 연습하시고 또 안되더라도 도전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눈송이처럼 날리네 죄송합니다. B파트에서는 패턴이 바뀌었죠, 제가. 그래서 그리고 이 베이스 워킹 하는 방법은 나중에 중급반 때 배울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그대로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B파트부터는 좀 더 변화를 주어서 2번 패턴을 씁니다. A7 실바람 타고서 둘이서 말이 없네. 자, 여기서도 D7의 베이스 진행이 나옵니다. 앞에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A 다시 파트에서도 똑같이 2번 패턴으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G 얼굴 마주 보며 생긴 강양시럽고 하얗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먼 해상의 과수원길 자, 이렇게 해서 과수원길이 완성됐습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또 기타 친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을 위한 편곡이기 때문에 너무 쉽고 그럴지라도 정확하게 그 리듬 패턴의 강약을 살려서 또 하는 거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자 우리가 악보가 없다 그냥 그 아까 봤던 기타 전용 타브 악보가 아니라 일반 악보다 했을 때도 우리가 그렇게 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외우세요. D7 코드 위에 B라고 써져 있는데 뭔가요? D7 코드 위에 이 전 악보예요. D7 코드 위에 어디가 있죠? D7 요거 D7 B 파트라는 거 B 파트 음악에는 소절이란 게 있잖아요. 음악에 뭐 8마디, 4마디 그 주제라는 게 있는데요. 음악에도 한 주제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주제 안에 또 다른 소주제들이 8마디 단위로 곡이 작곡이 되는데요. 그것들을 이제 표현한 거를 흔하게 실용음악에서는 A파트, 뭐 A파트는 벌스라, B파트는 뭐 브릿지 아니면 코러스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제 여기에는 코러스다, 브릿지다, 뭐 1절이다, 후렴이다 그걸 안 넣고 그냥 간단히 음악이 주제가 바뀌는 부분이기 때문에 A파트, B파트 이렇게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A 다시 파트는 또 다시 A파트와 비슷한 파트이기 때문에 A 다시다. 요거는 음악 기타 화성학 20몇 강인가 그 송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나중에 이것도 설명을 이 시간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악보가 없는 상황에서도 과수원길 이 멜로디 악보만 나와도 아까 그것을 우리가 외워서 또 치면 쳤을 때 더 여러분들 것이 되고 더 의미가 있겠죠. 자, 쳐볼게요. 아까대로 쳐보면 앞에 예비 마디 두 마디가 나옵니다. 짚고들 잡고 강약약 강약약 동그랗게 악보에 안 나와 있는데도 쳤죠. 이게 뭐냐면 아까 그 우리가 봤던 악보에서 외운 거죠. 외워서 이대로 안 나왔더라도 D7에서 G로 갈 때 그렇게 쳐주면 좋습니다. G키 곡에서요. D7에서 G로 갈 때. 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처럼, 이론 쪽은 몰라도 공식처럼 외워두면 아주 써먹기 좋은 베이스 진행법입니다. D7에서 이거는 공식처럼 외워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도 정확하게 맞으니까. D7에서 G로 갈 때 G키 곡에서요. 그래서 활짝 폈네 자 G에서 D7으로 갈 때도 공식처럼 3, 2, 0 6번 줄에서 3, 2, 0 치고 바로 D 코드의 또 패턴으로 2번 패턴으로 넘어갔었죠. 그래서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 여기서도 똑같은 G, D에서 G7으로 가는 베이스 진행이었습니다. 둘이서 날이 없네 계속 2번 얼굴 마주보며 아카시아 꽃 혹시 또 한 번 더 하고 싶다 아쉽다 하신 분들은 먼 옛날의 과수원 길 한번 위로 가는 거예요. 또 한 번 더 대신 올라갔을 때는 다시 원래 1번 패턴으로 동구가 과수원 길 아카시아 꽃이 하얀 꽃이파리 눈송이처럼 날리네 향긋한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꽃냄새가 실바람 타고서 일본 패턴으로 바꿔주세요. 2번 패턴이었죠. 근데 1번 패턴으로 말이 없네 얼굴 마주 보며 생각 그 다음에 마지막 아카시아 꽃 하얗게 핀 먼 옛날의 과수원 길 또 과수원 길을 연습하시고 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과수원 길을 배워봤고요. 이 강의가 마음에 드셨다면 네, 유튜브에서 꼭 또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댓글로 질문이나 감사 인사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